제가 이제 어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쓰나미가 오기 전에 네. 물이 싹 빠져나가는 네네. 현상이 어, 있더라고요. 내 주머니 싹 빠져나가야 돼요. 귀인들도 싹 빠져나가야 되고, 자꾸 좋았던 관계 자꾸 틀어지고. 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좀 재밌는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, 재밌는 게?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궁금증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. 삼재와 대운이 겹치게 되면 과연 어느 쪽 기운이 더 작용을 할까요? 매화신녀 스타일대로 얘기를 하면요, 네네. 쓰나미 맞는 거야. 쓰나미요. 제가 항상 영상에 말씀을 드렸어요. 제가 좋은 일이 오든, 내가 대운이 오든, 내가 삼재 뭐 아홉수 이런 안 좋은 악재에 걸리든 할 네네. 때 그게 내년이야, 만약에. 올해 2020년에 만약에 내가 삼재랑 뭐 대운이랑 뭐 같이 이렇게 겹이 들었어. 그러면은 이 미풍이 언제부터 든다? 내가 항상 그러죠. 좋은 게 있든 나쁜 게 있든, 그 전년도부터. 3, 4개월 전부터 이렇게 미풍이 살살 분다 그랬어, 안 좋은 것들이. 점사를 보다 보면은 대운이라는 게 들었을 때는, 본인 운 들으셨네?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. 대운 들어왔어 하고, 대운 들어왔어. 그러니, 안 좋은 거는 걷고, 운문 열어서, 이거 운 받아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. 저도 그렇지만은. 그리고 이제 삼재 바람도 미풍 분다 그러잖아. 똑같아요. 그 기운이 서너 달 전부터 이렇게 불거든요. 미풍이. 나 이제 안 좋은 거갈 거야. 나갈 거야. 왜 우리가 태풍이 올 때도 그 전에 뭐비 오고, 바람 불고, 그다음에 태풍 오고 막 그렇죠. 쓰나미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 거랑 똑같아요. 근데 삼재도 3년이고, 내가 그랬잖아요. 내 평생에 대운이라는 건딱 정말 대운이라는 건딱 3년, 그세번 옵니다. 세 번이 오는데 한번올 때마다 딱 3년씩만 도와줘. 3년씩이요? 딱 3년. 한번올 때마다. 내 평생인데 이거 딱세 번밖에 안 와요. 근데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잖아. 제가요, 삼재인데 이게 대운이랑 같이 겹쳤어요. 그쵸. 그러면 삼재도 3년이죠? 그쵸. 대운도 3년이죠? 내가 아까 쓰나미 온다 그랬잖아. 네. 그냥 한 가지씩만 있어도 이렇게 미풍바람이 시끄러운데 이두 개가 쌍화리로 쳐갖고, 같이 서너 달 전부터 불어. 그럼 쓰나미 낫잖아. 아까 이제 선생님 쓰나미라고 이제 말씀해서 제가 이제 어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쓰나미가 오기 전에 네. 물이 싹 빠져나가는 네네. 현상이 있더라고요. 내 주머니 싹 빠져나가야 돼요. 귀인들도 싹 빠져나가야 되고, 자꾸 좋았던 관계 자꾸 틀어지고. 이게 투자 괜찮다고 해서 이런 서류들은 오는데 거기다 내가 사인 한번 잘못해서 이거 사기났거나, 자꾸 보증서 주거나,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운이 와 있을 때는 내가 뭘할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버려. 맞잖아요. 그러니까 쓰나미 올 수밖에 없지. 그래서 나는 삼재 기운이랑 뭐 대운 기운이랑 어느 게더 많이 작용하나요? 아니, 둘다다안 좋아. 안 좋은, 뭐, 어느 게 기운이 더 세나요? 그랬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게 두 개가 쌍화리가 잡히면은 정말, 쓰나미. 둘다안 좋아. 근데 이게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. 그 와중에도 정말로, 이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건데, 내가 복삼재 때 대운이 들었어. 내가 이게 쾅쾅쾅쾅쾅쾅 쳐서 이게 철문이, 이게 무너졌어. 무너질랑 말랑 해요, 이게. 근데 어느 손님이 놀러 왔네. 문 열다가 이거를, 대문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렸어. 뭐 어떡해? 어차피 내 대문은 얘 때문에 무너질 건데, 이 손님, 이 사람이 무너지게 생겼어. 이런 식으로 횡재로 이렇게, 돌아서.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이건 정말 가뭄이 폭나. 정말로. 근데 내가 항상 뭐, 내가 하여튼 미풍바람이 불 때는 좀 이런 선생님들 좀 찾아가갖고, 제가 대운인가요? 삼재인가요? 삼재들은 뭐 다들 알 거예요. 만약 삼재들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대운은, 정말로 사람마다 랜덤으로 와요, 랜덤. 내가 내 일생에 딱세 번밖에 안 와. 대운을 내가 잡으려고 해도 알아야 잡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죠? 그래서 내가 좀안 좋은 기운이 뭐 이렇게 시끄럽고 시끄럽고 하면 가을부터야, 이게. 봄, 여름 뭐 이럴 때는 별로 크게 이런 영향이 없어요. 가을, 늦가을, 늦가을, 뭐. 초가을, 10월, 10월? 뭐 보통 10월부터 이런 미풍들이 많이 불어. 그럴 때는 내가 좀, 이거가 100%였는데도 자꾸 이게, 내가 사기를 맞고, 이거 100%였는데 갑자기 좋은 인연들이 다
다 자꾸 쓰나미처럼 자꾸 쓸어서 나가고 나가고 할 때는 얼른 선생님 찾아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. 어떻게 오늘도 대운과 삼재와 맞부딪힐 때 같이 들어올 때 어떤 영향이 더 큰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려봤네요. 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